안녕하세요.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네, 토론토는 요즘 기온이 한 10도 내외이고 약간 좀 봄 기운이면서도 좀 쌀쌀한 편입니다. 벚꽃이 이렇게 이제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26일째입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는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과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부르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정말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바친 그 예물 관련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쫓아내는 부분도 나오고요.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에 대해서 10장에 나오면서 에스라서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에스라서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가는데요.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어서 저희가 5월 또 10일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 읽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고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매일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또 저희가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입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감사로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정말 순간순간 주님께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을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에스라서 8장, 9장, 10장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로나 행동으로 아버지 또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덮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며 회복하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범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에스라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랴히야의 아들 엘요호엔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5절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10절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성전에 바친 예물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들은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와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들었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입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20절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25절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삽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핫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오,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요레모시오. 30절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이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35절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야십과 마따냐와 마뜨레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41절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 10장까지 읽고 에스라서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그 남자들 이름도 쭉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다 이름을 적어 놨다고 생각됩니다. 들어도 좀 낯설고 또 읽어도 좀 처음 읽는 것 같고 새록한 그런 이름들이 많고 또 비슷한 이름도 많고 한데요. 예, 저희들 생각하면 저희 뭐 윗대, 아랫대, 친척, 사촌, 뭐 6촌, 한 10촌까지는 다 이름들 알잖아. 한 12촌까지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이름들의 의미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이유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소리 내어서 직접 이름들 읽어보면서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느헤미야 또 에스라처럼 그렇게 또 성전을 회복하고 그 재건하는 그런 귀한 정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그 시대에 탁월한 또 지도자였는데 요즘 시대에도 정말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오늘 에스라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느헤미야 읽을 때 그 13장까지 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느헤미야 1장, 2장,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공급해 주시는 또 힘과 능력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요. 내일 또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